TV의 TV. 레크코리아가 상반기 최대 기대작 TOP 판게아의 용병을 정식 출시했습니다. TOP 판게아의 용병은 몰입도 높은 판타지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웰메이드 모바일 RPG인데요. 다크나이트에게 납치된 일행을 구하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떠나는 본격 모험 스토리를 바탕으로 궁수, 마법사, 치유사 등 5명의 영웅이 육성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. 50여 명에 가까운 이제 영웅들을 조합해서 던전이나 결투장, 이벤트 던전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이고요. 일단은 3D와 2D가 좀 조합된 그래픽이 특징이 될 수 있고요. 또한 다양한 영웅의 각성 변신 시스템과 실시간 전투 시스템을 차용해 기존의 턴제 RPG의 한계를 해소했는데요. 그리고 편리한 조작의 전투 방식을 도입해 짜릿한 타격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. 특히 TOP 판게아의 용병은 실시간 턴제 전투 시스템으로 다른 모바일 게임 전투와 차별화를 뒀다고 하는데요. 과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? 각 영웅들이 고유의 추격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설정에 따라서 배치를 하면 전투 진행 시에 몬스터한테 상태 이상의 효과를 주면 그 영웅들이 가지고 있는 추격 스킬이 발동을 하면서 더 많은 데미지를 주거나 아니면 더 많은 상태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. 레코코리아의 상반기 최대 기대작 TOP 판게아의 용병은 이번 정식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.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헝그리의 TV.